인천 아시아경기대회 드디어 내일이 개막일입니다. 불자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며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2010년 광저우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 7개를 따낸 펜싱 대표팀을 만나봤습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출전하는 한국 검사들의 칼끝에서 자신감이 넘칩니다. 지난 런던 올림픽에서 최대 효자 종목 역할을 톡톡히 했던 펜싱팀. 이번에도 아시아 최고 실력을 뽐내겠다는 각오를 세웠습니다. 이번 인천 아시아 경기 대회에서 펜싱 종목에 걸린 금메달은 모두 12개. 한국 펜싱 대표팀은 이 중 7개 이상을 따내 역대 최고의 성적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선수들 각자가 그다음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기량을 발휘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아시아 경기 대회를 누구보다 기다리고 있는 선수는 여자 펜싱 에페의 신아람 선수. 신심 깊은 불자로 행복바람이 홍보대사 등을 통해 불교 나눔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신아람 선수는 지난 런던 올림픽에서 오심으로 아쉽게 금메달을 놓쳤지만 강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이번 대회에서 반드시 금메달을 되찾겠다는 각오입니다. 저희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고요. 얼마 아직 안 남았는데 마무리 잘해서 부상 없이 그렇게 경기 준비할 거예요. 2014년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개막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우리나라는 38개 종목에서 831명의 선수들이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선수에서 흘린 소중한 땀만큼 태극전사들의 값진 승리를 기원합니다. BTN 뉴스 임상재입니다.